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적 증대 기대감 나오는 네 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굿모닝7 이 기업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이 분기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외국 국내 증권사 측에서도 조금 전망을 바꾼 상황입니다. 한 달 전과 투자 의견이 현재 180도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UBS와 JP모건 모두 다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9월 한 달간 1조 4,3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메모리 가격 하락이 당초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듀산 퓨어셀인데요. 이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가 국내 최초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중국의 탄소 중립의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최근 듀산 퓨어셀은 중국의 1,320만 달러 규모의 1.8메가와트 연료전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의 주기기 단가가 2040년까지 3분의 1로 인하하게 된다라는 것도 역시나 이슈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위탁 생산하는 로슈의 의약품 규모를 하루 만에 두 배로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2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3조 원 넘게 증발 한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백신으로 인한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투즈입니다.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가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스마일 게이트 관련주로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스마일 게이트 관련한 뉴스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470억 원 규모의 XR 밴드를 규모를 결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펀드였는데요. 일단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슈퍼 IP 확보에도 현재 스마일 게이트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 IP라는 것은 이 작품의 세계관을 공유를 하면서도 다른 형태나 다른 가치를 가지는 IP를 의미를 하는데요. 최근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파이어가 다양한 분야로 현재 IP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